벌써 무더운 여름 장마. 아이고, 근데 이게 지금 전기세 폭탄이 걱정돼서 일단 에어컨을 끕니다. 7월도 아직 안 돼가지고 아 지금 전기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 근데 제가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선풍기를 한번 버텨보려고 무서움 선풍기라고 좀 쌈직한 거 샀는데 소리 한번 들어보이소. 이 회전시켜가지고 저 끝부분 가면 소리 난리 납니다. 원래도 모터 소리가 큰데 와 이게 무서움이라고. 싼 게 비지떡 맞습니다. 그래도 여름 내내 에어컨 또 틀어놓으면 폭탄 맞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속는 셈 치고 또 무서운 선풍기를 하나 사봤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다이슨 같은 거 못 씁니다. 그냥 가성비에 내 돈 내 산으로만. 안녕하세요. 알쓸 생꼼 한번 해보는 해봤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신일 무서움 선풍기 하나 사봤는데 이것도 조립해야 되죠. 조립 방법과 그 다음에 진짜로 무서움인지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일단 무서움이려면 요즘에 유행하는 BLDC, DC 모터를 써야 돼요. 옛날에는 전기 꽂는 그냥 AC 모터 썼죠. 근데 DC 모터를 쓰는 선풍기 중에 이 모델이 저는 그냥 가성비 좋아서 절대로 얘기하지만 내 돈 내 산이고 제가 찾아본 거예요. 가성비로 그냥 승부 보는 겁니다. 저는 모델명이 길어가지고 제가 그냥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그냥 이거 사봤어요. 일단 해봐야 되니까요. 어떤 선풍기든지 지금 설명 보면은 다 시원하고 다 조용해. 이건 사서 써봐야 아는 거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날 어김없이 택배는 왔는데 옛날에는 아버지가 딱 그냥 선풍기 사러 간다 하면은 하나 턱하니 들고 왔는데 요즘 이렇게 택배로 오니까 분해돼서 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해야 돼요. 이게 다 분해돼가지고 왔죠. 요 보시면 아답터 있죠. 이게 일반 선풍기랑 다른 게 DC 모터라서 아답터가 있는 거예요. 일반 선풍기는 이렇게 전선이 몸체에 달려있죠. 근데 요번에 산 이거는 이렇게 DC 모터라서 따로 아답터를 본체에 꽂아줘야 됩니다. 요게 좀 다르죠. 요렇게 보면 아답터 꽂는 데가 있어요. 그냥 일반 가전제품들처럼요. 뭐 당연히 이 날개 들어가는 요 뭐 헤드 머리 부분이라 해야 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긴 도끼처럼 생긴 이 뭐라 해야 되노 요거 모터 달린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전자 제어 부품들이 달려있는 요 밑받침이 있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아 이거 새거 샀는데 여기 지금 저기 접전 부위에 납땜을 보시면요 이게 꼭 누가 사용한 것처럼 기스가 이렇게 나 있어요. 이게 야 이게 설마 뭐 일단 제품 검수 과정에서 한번 해봤다 생각하고 제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별 문제 없으면요. 뭐 리모컨 당연히 되는 제품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 못 있어요. 요 못이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죠. 뭐 몇 개 사봐서 아는데 저 설명서 뭐 깊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빨리 뒤집어 보면요. 제일 중요한 부분 나오죠. 저기를 열어서 아까 못으로 기둥에 딱 밀착시키게 박아줘야 됩니다. 자 이제 기둥을 저기에다가 꽂아야 되는데 기둥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기 접전 부위가 저 밑받침 본체랑 딱 맞게 꽂아줘야 됩니다.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슬 돌려봐서 딱 껴줘야 맞는 긴데 이게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게 포장 과정에서 앞대가리가 이렇게 돌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앞으로 본다고 딱 맞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낌으로 감각으로 이렇게 들어서 살 돌리다 딱 맞는 부분인데 아마 아까 기스 난 것도 검수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가 기스가 난 것 같아요. 그대로 잘 눕혀놓고 잡은 채로 눕혀놓고 아까 그 데모스로 저기를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야 이것도 잡고 있기도 불편하고 이게 문제가 데모스 이게 돌아가는 느낌이 없고 그냥 훅 하고 들어가서 이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이게 헛도는 느낌이에요. 헛도는 느낌 저 쑥 그냥 들어가 버리고요. 이 돌아가는 느낌 아닌데 요거 하시려면은 해보니까 드라이버 갖고 와가지고 힘으로 앞으로 쭉 밀어가지고 저렇게 힘으로 앞으로 꾹 밀어가지고 돌리면 그제서야 나사가 들어갑니다. 꽉 조여야 나중에 진동 소음 없겠죠. 이건 아까 그 싸구려 선풍기인데 이것만 해도 모두 안 쓰고 그냥 체결 쉽게 하도록 돌리면 되도록 이렇게 좀 설계를 하지. 요즘 세상에 무엇으로 드라이버로 하는 게 어딨노. 드라이버도 안 넣어주면서. 암튼 뭐 이제 그 뒷뚜껑 아까 열어놨던 뒷뚜껑 못 박았으니까 이제 다시 닫아주시고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날개 머리 부분을 달아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아랫부분에 저렇게 못이 하나 박혀있어요.
요거 모르고 또 하면 안 돼요. 요거 못을 이렇게 하나를 또 풀어줘야 됩니다. 또 드라이버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앞커버를 분리해야 되는데 제가 이건 나중에 알았어요. 이렇게 뒤를 잡고 앞커버를 싹 밀면 이렇게 돌아가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싹 밀면 잠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다시 돌려서 빼내야 되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힘으로 거의 부시듯이 말도 안 되게 제가 이 꺼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부서집니다. 그다음에 저기 원래 박혀있던 거 두 개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 저 뒤에 있는 거는 원래 우리가 풀듯이 풀면 되는데 앞에 있는 건 반대로 돌려야 풀립니다. 이 두 개를 빼냅니다. 자, 먼저 뒷부분 갓을 먼저 집어넣고 아까 뒷부분에 있던 나사 비슷한 큰 거 하나를 뺐죠. 그걸로 다시 이렇게 돌려서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돌려서 고정하면 되는데 이런 걸 꽉 잘 조여 주셔야 나중에 진동이랑 소음 발생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날개 앞뒤 구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요건 이렇게 송송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막혀 있죠. 송송 뚫려 있는 부분이 뒤로 가고 막혀 있는 부분이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꽂아 줍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가죠. 씌울 데 없이 고무 튜브를 하나 끼워놔 가지고 빼야 돼요. 요거 용도는 모르겠는데 요거 빼고 이제 집어 넣습니다. 그럼 잘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반대쪽으로 풀어냈던 요 마개로 평소와는 반대로 이 선풍기 날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조여주셔야 계속 조입니다. 선풍기가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꽉 끼워지는 겁니다. 앞쪽 커버는 아직 끼우지 않은 채로 시운전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립이 잘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켜봤는데 아 얘는 키자마자 바로 3단이 지 마음대로 들어오네요. 3단이 기본인가 봐요. 아 조용하긴 조용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좀 올려보는데 4단, 5단, 6단 이렇게 한번 올려보는데 아유 지가 아무리 무서움이라도 이렇게 빨리 돌 때 소리가 안 날 수는 없겠죠. 근데 아까처럼 다른 선풍기처럼 잡소리만 안 났으면 좋겠어요. 뭐 세게 틀었는데 뭐 절대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죠. 뭐 회전도 한번 시켜보는데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커버 앞뚜껑 씌우면 끝나겠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쓱 밀면 지가 잠깁니다. 다시 한번 잘 놓고 오른쪽으로 쓱 밀어야지 아까 저처럼 힘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아까 못 뽑아 놓은 거 있잖아요. 나사 하나 요거 박아주면 이제 완벽하게 조립 끝납니다. 이 선풍기의 하나 단점이라면 이거 옛날 건 이렇게 높이 조절이 되잖아요. 요렇게요. 근데 이번에 산 요거는 요 신일 선풍기 얘는 그냥 기둥이 딱 하나예요. 절대 높이 조절은 안 되고요. 이 옛날 선풍기를 다 올린 거 정도의 길이에요. 이 헤드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요것도 오해하시는 분들 이게 전동으로 되는 거 아니고 손으로 아래 상하는 손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좌우만 모터로 돼요. 켜자마자 3단으로 설정되어 있는 요 상태에서는 정말 조용하긴 합니다. 이거 주작 아니고 현장음 그대로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데 소리 거의 못 느낍니다. 3단은 일반 선풍기의 한 미풍 정도 되는 세기예요. 뭐 선선하고 좋습니다. 요렇게 지금 데시벨을 보면 30데시벨 나오거든요. 30데시벨은 그냥 틀어놔도 집에 20데시벨은 나와요. 근데 얘는 뭐 같은 환경으로 들려드리는데 아까 그 무서움 AC 선풍기는요 가만 놔도 이게 지금 심지어 초미풍이에요. 초미풍 돼 있는데도 이 데시벨이 60 이상 나옵니다. 요거 시끄러워요. 요거 평소에 못 틀어놔요. 제가 그래서 에어컨 틀고 살았거든요. 요 새로 산 신일 선풍기는 최대 10단으로 틀어도 지금 60이 안 넘습니다. 50 좀 넘죠. 물론 이게 소음이 들립니다. 근데 아까 그 선풍기에 비하면 이거는 양반입니다. 진짜 양반. 뭐 선풍기가 에어컨만큼 뭐 시원하겠습니까만 아 이 전기세 폭탄 이거 안 맞아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올해는 에어컨 많이 안 틀고 이 신일 무서움 선풍기랑 이 여름을 잘 놔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